제가 어제 팀장님한테 어차피 팀장님 떠나실 거니까 제가 일어나면 회복되면 본부장님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. 듣고 싶지 않으면 가요. 본부장님을 찾는 건 다른 방법 생각해 볼 테니까. 네 결혼 나랑도 상관 있잖아. 그래 듣자. 들어보자 어디에. 그래서 어제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결론을 내셨다고. 너랑 결혼하신대? 제가 회복될 때까지는,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제 곁에 계신다고. 회복되면 떠나고? 그 말씀 안 하셨는데, 대신 대신 몸은 네 곁에 있겠지만 마음은 마음은 팀장님한테 두고 오겠다? 네. 제가 그 말을 듣고 본부장님 결론에 따르겠다고. 대신 마지막 부탁 들어달라고 했어요. 마지막 부탁이라니. 저한테도 유일한 최선의 결론이 있으니까요. 그게 뭔데? 본부장님 마음까지 가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. 내가 죽으면 날 본부장님 마음에 묻어달라고 했어요. 그리고 제가 본부장님께 입을 맞췄는데 그때 하필 그때 팀장님께서 네가 한 짓은 너한텐 사랑 타령일진 모르겠지만 우리한텐 본부장님을 포함한 정상적인 삶을 살던 우리한텐 너 없던 시절엔 서로를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던 우리한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. 받아들이면 안 되려네. 구해줬다가 뒤통수 맞은 거야. 맞아도 너무 세게 맞아서 인생 망치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버린 거라고. 정말 너무 미안해요.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말안한 대신 더 성실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. 팀장님한테도 성실하게 인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. 성실하게 심부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. 등에 칼을 꽂고 착한 척, 순종적인 척, 눈웃음만 치면 되는 줄 알았다고?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?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할 수가 있고, 어떻게 그렇게 앙큼할 수가 있어, 인간이? 너 뭐야? 너 뭐야, 대체? 본부장님. 팀장님한테 가셨을까요? 팀장님 동생 의사분의 집에 좀 가봐 주세요. 아무래도 거기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. 네. 너 내가 본부장님이랑 네 사이 알게 됐을 때 회사 휴게실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? 기억하냐고. 네. 넌그 말을 해주기도 아까운 애다. 다시는 얼굴 마주치는 일 없기를 바란다.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?
연하고 승일이고 아직 안 왔나 보네? 누나 구두는 있는데요? 어, 그거 내놨던 거야. 어디 있는지 전화 좀 해봐. 그냥 두세요. 그냥 두라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잖아. 그냥 놔두세요. 알았어. 아휴.